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4.5톤 고하중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번에 경정비를 완료해서 입고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프리마 차량이고요. 2017년 1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41만 킬로 운행 중인 차량이고요.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했던 만큼 관리를 잘 하면서 운행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7년식 차량으로 280마력으로 출고된 부분이고요. 오토매틱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윙 길이는 8m 50 나오는 차량이고요. 후축이 장착되어 있으며 한중 특장에서 축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고하중으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중량물 운반시 매우 좋은 차량이며 장거리 운행 또한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윙 상태도 많이 찍힘이나 찌그러진 것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고하면서 또 경정비를 완료해 둔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거리 운행과 중량 운반이 많은 차량인데요. D타이어는 저희가 이번에 신품으로 입고하면서 교체해 둔 부분이고요. 앞 타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신품 새 타이어를 장착해 둔 차량입니다.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연식에 비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마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추어 둔 차량인데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으며 무시동 히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프리마 차량이 현대 메가트럭에 비해서 옵션이 많게 출고된 부분입니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운행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엘리슨 오토가 적용되어 있는 프리마 4.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조수석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윙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17년식으로 요소수와 매연재 감량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3등급 차량이며 이렇게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연식에 비해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해서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그런 차량입니다. 조수석도 타이어는 마찬가지 저희가 다 교체했기 때문에 100%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윙바디 내부 모습입니다. 길이는 8m 50 나오는 차량이고요. 가장 많이 운행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벽면에 이트랙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며칠 전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바닥을 보시면 빗물 떨어지는 자국도 없이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윙바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등록에 41만 킬로 운행 중인 후축이 장착되어 있으며 고하중으로 출고된 오토매틱 8m 50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제 입고를 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에 첨부해 드렸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며 간단하게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윙바디 차량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윙바디 차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윙바디 차량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